안녕하세요. 지유명차 영종조입니다. 이번 주 한파가 정말 매섭습니다. 이런 강추위를 날려버릴 수 있는 넉넉하고 큼지막한 찻잔을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진곡도의 황승우 작가님의 수제 장작가마 찻잔입니다. 이렇게 나눔잔 형태로 되어 있어서요. 이 찻잔을 양손에 꼭 쥐면은 온몸에 온기가 사르르 퍼지면서 추위가 사르르 녹는 넉넉한 품을 자랑하는 찻잔입니다. 각양각색의 매력이 있어서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재고들을 각각의 번호를 부여를 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리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평형 정오잔입니다. 1번이에요. 한 바퀴 천천히 돌려보고요. 잔의 느낌을 보시면 됩니다. 이 황승욱 작가님의 잔들은 선이 굉장히 깔끔하고 순박하고 질박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잔 안에 핀 열꽃, 매화꽃, 그리고 소주가 담긴 이 오묘한 색감이 잔마다 각양각색으로 다 다릅니다. 2번입니다. 그리고 잔들이 크기도 조금씩 다릅니다. 3번이에요. 오늘 소개하는 평형 정오잔 중에는 크기가 가장 작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 거의 비슷비슷하지만, 네, 요 4번이 크기가 조금은 작습니다. 5번입니다. 어쩜 이렇게 잔 안에 있는 열꽃들이 각양각색으로 발색을 하는 게참다 다를까요?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평형 정오잔 중에는 가장 큰 사이즈의 6번이에요. 그리고 색도 가장 밝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차 마시는 욕심이 있어서 그런지 이큰 잔이 참 좋더라고요. 정말 예쁘네요. 7번입니다. 이제 7번부터는 약간은 어두운 톤의 평형 정오잔입니다. 8번입니다. 그리고 이 주름이나 유약이 흘러내리는 자국들도 참 매력적이에요. 이게 바로 손맛 장인 수제 장작가마 찻잔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9번입니다. 곱네요, 고아. 전체적으로 열꽃이 흐드러지게 핀 9번 찻잔이네요.
이어서 3족, 4족 보화잔을 보여드릴 거예요. 먼저 앞에는 3족부터 보여드릴게요. 1번입니다. 2번이에요. 앞에 1번에 비해서 약간은 더 어두운 톤의 3족 보화잔입니다. 이 3족 보화잔 같은 경우에는요, 약간 모아주는 형태의 찻잔이다 보니까 평형 그 정호잔, 난홉잔에 비해서는 차가 아무래도 식는 속도가 조금 얘가 조금 더 느릴 거예요. 그리고 3번입니다. 입술이 닿는 이 느낌이나 감촉도 차이가 조금 날 겁니다. 내보도 한번 더. 작가님께서 이렇게 빗살 무늬를 내서 작업을 한 굉장히 유니크한 디자인의 4번 3족 보화잔입니다. 너무 예쁘네요. 느낌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굽이 달린 4족입니다. 이렇게 안에 약간의 균열들은 작가님이 작업을 하시면서 느낌을 일부러 살리기 위해서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균열 사이로 차심이 찬물이 들면은 정말 멋들어지고 예쁩니다. 이제 6번 잔이에요. 마지막으로 7번 잔입니다. 이 4족 보화잔도 빗살 무늬가 있는데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3족이랑은 느낌이 조금 다른 빗살 무늬입니다. 그리고 짜잔! 굉장히 동글동글하게 귀엽게 매화꽃이 폈네요. 260cc 차오의 차를 우려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잔을 하나 더 꺼내서 따라 볼게요. 260cc 차후에 두잔 정도 떨어지는 사이즈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찻잔 리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번에는 황담 김억주 선생님 찻잔 리뷰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찻잘이 이런 찻잔 하나만 바꿔도 굉장히 산뜻해지고 새로워진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